없어가지고 그냥 버섯. 그리고 올리브유가 없어. 카놀라유 식용유라 괜찮을려나 모르겠네. 너무 고소스 진짜 만들어야 되는데. 부정원님의 레시피를 좀 봤어요. 우유랑 소스에다가 그 치즈 가루 필요하더라고. 만들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. 괜찮아. 얼마나 움직이고 잘 안나. 우유는 개운한데. 이거 없어. 뺑뺑이라고 하는 기적이다. 끝나면 안 해준다. 중심 쓰레기 올라가. 있어 보이긴 한데 푹푹 넣어갖고 면이 다탄 부분은 떼어내서 먹었는데 아니 치즈소스 치즈가루가 없어. 아쉽다. 그쵸? 면도 생각보다 양이 적어. 잘려가지고 잘라내는데 탄 게 있어. 후에 젠장. 우유 넣고 하는 건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파슬리도 미리 넣어버렸어. 마지막에 되는데. 근데 크림치즈 치즈가루가 없는 게 까맣단 치즈가루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. 우유밖에 없다니 많이 이상할 것 같아. 보니까 아부추 냄새. 근데 치즈 없어도 베이컨이 있으니까 좀 짭짤하지 않을까? 나는 일말의 희망, 나름의 희망이 좀 떡떡 뭔가 우유 색깔이 좀 진해지는 느낌 좋은 느낌 느낌. 근데 이거 타가지고 색깔이 좀 그런. 면이랑은 잘라먹기 불편한데, 그쵸? 색깔 신기해. 해가지고. 아, 내 기침 나와, 자꾸. 으야. 치즈가, 아니, 그, 아, 치즈가루가 없어가지고, 두번 따라하다가 실패해서, 소금을 넣었거든요? 짜졌어. 당연히 짜지겠지만, 왠지, 그, 뭐라야 되지? 좀 짭짤한 맛이 없어질까봐 넣었다가 망해서, 그, 오뚜기 크림 스프 있죠? 아, 섞고 있어.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조명이 나가갖고 모양이 안 예뻐 보이지만 나름 되게 먹을만하게 생기지 않았나. 이 탄 부분만 빼면은 괜찮을 것 같다. 좀 짤 것 같긴 한데. 근데 가시 그 수프가루도 많이 없어갖고 많이 못 넣었어요. 핸드폰 충전 중에는 역시 그냥 먹으면 맛있나 봐. 면은 괜찮고 좀 탄 부분이 있어 좀 그렇긴 한데 국물도 국물이 짜요. 소스가 파스타는 국물이 아니라 소스라고 하잖아요. 좀 짜요. 나는 치즈가루 있을 때 해야겠다 생각하고 없을 때 하니까 맛이 별로야. 좀 짜기만 짜기만 해. 면수를 남겼어. 넣어서 했는데 뚝배기 끓어가지고 면수를 남길 수가 없어. 되게 뚝배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. 그래도 스프, 크림 스프 다 썼다. 이거 더 이상 없어. 언제 먹어주나 했는데 드디어 다 먹었네. 그쵸? 이렇게 생겼습니다. 마늘 짭니다. 이게 맛있지 않아요? 물을 좀 부어야 될 것 같은 맛? 소금 맛이 강해. 맛있지 않았다. 별로다. 타서 그런 더 짜다. 근데 먹다 보면 중독돼. 면이 맛있어. 생각보다 면도 맛있다. 소스가 별로다. 일단 실패. 개망함.